오늘은 서랍 속에서 추억을 꺼내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따스한 봄이 오니 성내천을 따라서 올림픽공원에 자주 갔던 생각이 나네요.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 정도는 아니어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자주 가곤 했어요. 물론 통통하게 살이 쪄서 임신했냐는 소리를 듣던 우리 남자 강아지 슈렉도요. 가끔은 귀여운 조카 손주랑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천진난만한 귀염둥이 아기들은 서로가 금방 친해져서 친구가 되더라고요. 우리 유튜버님들이 친구가 되는 것처럼요. 때로는 성화미술관에 들러서 그림 감상도 하고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꼬마 열차에 탑승하기도 했죠. 봄에 가면 장미와 복년과 철쭉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원이 푸르르고요. 가을에 들꽃 마루에 올라가면 꽃밭이 끝없이 펼쳐져서 눈이 부실 정도예요. 조각공원을 따라 각종 유명한 조각가의 조각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도 있네요. 한성 백제박물관에는 다양한 공연도 해요. 백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요. 잔잔한 클래식을 들으면서 걷다가 봉촌토성에 올라가 보면 공원의 푸르름과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이 한눈에 보여서 덩달아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왕따나무가 푸른 장승처럼 서있지요. 그렇게 자주 가던 올림픽공원 산책길에서 만난 들꽃, 색감에 반하여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겨보았어요. 나리꽃입니다. 같이 감상해 주시겠어요?